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인의 모든 것, 양갱입니다. 3만원 미만의 가성비 충만한 와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전지적 가성비 시점 코너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트코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코스트코 쇼핑을 다니면서 항상 눈여겨보던 와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봐도 평도 굉장히 좋고, 아 이거는 언제 리뷰해 주시나요? 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었고 요청도 있었어요. 제가 드디어 이번에 그 와인을 사왔습니다. 어떤 와인인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명은 비방코고요. 빈티지는 2012 빈티지. 생산국가는 스페인의 리오하입니다. 포도 품종은 템프라뇨 90%, 그라시아노 10%, 알코올 도수는 14%입니다. 가격은 21,990원입니다. 이 비방코가요, 이 수입사가 KNJ 와인 앤 스피릿이라는 수입사예요. 이 수입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수입사마다 갖고 있는 색깔이 명확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KNJ 와인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와인 전문 수입사인데, 조금 뭐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KNJ 와인 스피릿에서 나온 스페인 와인은 뭐든 골라도 기본 이상은 해요. 그 정도로 이 와인을 고르는 이 초이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입사만 보고도 와인을 고를 정도로 굉장히 초이스를 잘하는 수입사로 유명한데, 코스트코에서 이 와인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수입사를 딱 보고서, 이 수입사께 코스트코에 들어오네? 근데 가격도 좋고 빈티지도 12빈티지예요. 지금 마시기 굉장히 좋은 빈티지인데, 거기다가 리오하의 리제르바급 오크 숙성 24개월을 거친 리제르바급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1,990원이었어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근데 맛까지 좋다는 소문이 많이 도니까 저도 무척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처음으로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제부터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시작해보시죠. 색상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평소 템프라뇨처럼 아주 짙은 색상은 아니고요. 이 색상의 이 가운데를 코어라고 하고 이 끝으로 갈수록 림이라고 하는데, 코어에서 림으로 갈수록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바깥쪽은 굉장히 밝은 루비빛을 띠고 있어요. 색깔로 봐서는 이렇게 아주 바디감이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향이 닫힌 것 같네. 제가 지금 오픈하자마자 잔에다 따르고 한 20분 정도 지났어요. 그때 따르자마자 시음했을 때 그렇게 딱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닫힌 듯한 느낌이 나네요. 지금 나는 향은 그 오리엔탈 스파이시라고 하죠. 그런 향신료의 향이랑 그 통후추를 이렇게 으깼을 때 나는 알싸한 그런 향들이 좀 나고요. 12빈티지라고는 믿겨지지 않게 굉장히 향이 좀 생생해요. 과실향이 생생하고, 코가 맵다. 스파이시한 게 확실히 세네요. 저는 템프라뇨를 마실 때마다 항상 느끼는 향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 냄새라고 해요. 여름에 아버지가 러닝 셔츠를 입고 있을 때 나는 그 냄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남성 스킨 냄새랑 그 담배 냄새, 연초 있죠? 그 담배 냄새가 몸에 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래서 템프라뇨에서 보통 타바코라고 하는 그런 향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좀 남성스러운, 좀 마초적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냄새가 있어요. 이건 뭐 저만 아는 냄새일 수도 있는데 그 냄새가 지금도 여기서 느껴지고요. 이건 확실히 그 스킨 냄새 같아. 이게 또 연식이 좀 나오는 얘긴데 스킨 로션 중에 남자 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네모네요. 그래서 쾌남 뭐라고 써 있는 게 있었어. 너 기억나니? 쾌남이요? 쾌남. 얘는 목욕탕 감이 있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그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조금 저렴한 그 스킨 냄새가 나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래 그거. 너 향 한번 맡아볼래? 그거 무슨 향인지 내가 딱히 지금 꼬집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 냄새야.
어떤 건지 알겠지. 뭔지 알겠지. 근데 굉장히 정겨워요,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 향이거든요.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어떤 맛이 나는지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맛이 확실히 좋아졌다. 아까 따자마자 제가 따라보고 오, 이 향이 괜찮은데? 바로 되겠어 하고 먹었을 때 향도 좋고 맛도 좋은데 약간 그 공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 향도 되게 좋고 맛도 딱 들어와서 탄닌도 딱 쳐주고 괜찮은데? 뭔가 좀 빈 느낌? 그래서 아 얘는 아직 안 열린 것 같다. 약간 좀 코어가 비어있어. 우리 브리딩 좀 하고 이제 영상 촬영 시작하자라고 하고 지금 한 25분 30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 공허한 부분이 좀 채워졌어요. 이 템프라뇨에서 느껴지는 탄닌의 느낌은 다른 와인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약간 덜 익은 감을 그 딱딱한 익함 있죠? 그거를 딱 씹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탄닌의 느낌이에요. 얘는 감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감을 되게 많이 따서 먹어봤거든요. 감나무에서. 근데 그 조금 덜 익었을 때 딱 먹으면 정말 미칠 정도로 떫고요. 근데 이 탄닌이 엄청 세면 내가 어떻게 인지하냐면 자칫 너무 어린 와인을 마셨는데 탄닌이 세게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쓰지 않지만 쓰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탄닌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근데 얘는 아주 적절하고요. 굉장히 세월에 잘 녹아 있어요. 굉장히 보드랍고 한 번 더 마셔볼게요. 탄닌밖에 생각이 안 나. 탄닌 너무 좋아서. 아, 향 진짜 좋다. 이게 딱 내 취향의 향이네. 굉장히 남성적이야. 굉장히 남성적이네. 가죽향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런 흑연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흑연. 아, 아시죠? 그 연필 심 먹는 느낌? 그게 흑연향이에요. 여러분, 탄닌은 입 안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 입술 안쪽과 이 잇몸에서 가장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 와인을 마실 때는 꼭 그 안까지 보내서 부드러운 탄닌을 꼭 한번 느껴보시고요. 지금 이 비반코 같은 경우는 산도도 되게 좋네요. 탄닌도 부드럽고 잔잔하고 양이 많은데 산도까지 받쳐주니까 훨씬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입 안에서 마실 때도 그 남성적인 향들이 훨씬 지배적이에요. 지금은 과실향보다는 가죽이나 흑연 그런 타바코 이쪽 향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과실향보다는 이제 첨잔에서 한번 다시 마셔볼게요. 지금 이 첨잔할 때 와인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쭈루루루 나는 그 와인 소리 엄청 이 소리만 들어도 이 우리 같은 와인러라고 해야 되나? 와인을 좋아해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만 들어도 이 쭈루루루 이 소리만 들어도 엄청 침이 고일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추천을 해주시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산도가 너무 좋아요. 그런 스페인의 리오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템프라뇨로 만든 와인들은 보통 보면 오크 숙성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자칫 산도가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반코는 2만원 초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동글동글하고 뭐 하나 모난 곳 없이 정말 이 알코올 도수가 14%면 결코 낮은 도수는 아닌데 부담 없이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 흠잡을 곳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메이드 리오와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두고 마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변해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변화가 되게 재밌는 와인이네요. 이제 오크향이 좀 올라오는 것 같네. 좀만 끊었다가 보자. 이게 향이 오크향이 날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조금 올라와. 조금 쉬었다 하자.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오크 향이 올라와요. 코코아 파우더 향도 좀 나고 약간의 초콜릿 향 그리고 삼나무 향이 확실히 지금 풍성해졌고요. 병브리딩으로 봤을 때는 한 1시간 정도는 하고 드셔야 향을 조금 더 빨리 풀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급하게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지만 시간 어느 정도 지나야 그 오크 향이 조금씩 뒤에서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보다 더 복잡해졌고 지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나무 향이 더해지니까 향이 좀 이렇게 좀 리치해진 느낌이 좀 나요. 아, 확실히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전형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뭐 진짜 아까도 여러 번 재차 말씀드렸지만 뭐 딱히 흠잡을 곳이 없어요. 뭐 탄닌, 산도, 향의 뭐 이렇게 좀 다양성, 그리고 향의 강도, 그리고 노즈와 그러니까 향과 입 안에서의 느낌도 굉장히 일치되는 편이고 다 좋아요. 다 이렇게 뭐 아 이건 좀 부족하다, 아 이건 조금 별론데 라는 느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느낌. 제가 이 비방코를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딱 맞는 표현이 하나 생각났어요. 비방코는 리오화의 교과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교과서처럼 이렇게 막 화려한 퍼포먼스, 뭐 이렇게 취향에 치우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와인이 아니고 누가 마셔도 아 이거는 리오화의 아주 전형적인 잘 만든 템프라뇨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둥글둥글하고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와인이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와인의 모든 것 양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